환경 훼손 문제로 보류됐던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환경 훼손과 철새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 심의를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지난 2016년 심의에서 제기됐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보완책을 내놨지만 추가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다음 심의가 열리는 9월까지 항공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공청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 전남도와 신안군, 흑산도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일 이상 뱃길이 끊기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희망이 또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의 지난 정부 적폐 사업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8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KTX 노선 확정으로 기대되는 무안공항과 연계 방안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주요 쟁점들을 다시 보완해 재심의에 대비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총 사업비 1833억 원이 예상되는 흑산공항은 길이 1.2km의 활주로를 갖춘 소형 공항입니다. 또다시 심의가 보류되면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결국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